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별해 보고요. 종목별 상승률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헤르메스 스탁의 하충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하창완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모트렉스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8.6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MCNX 살펴보시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8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월 28일에 진입했던 테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9,55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5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에 진입했던 테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매물대 벽에 네. 딱 걸려서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만 들으면 좀 참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그 부분을 뚫어주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업황이 최근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많이 보고 있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뭐 배당락이나 이런 좀 이벤트가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3분기 이후부터는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데이터 센터 라든지 뭐 이런 뭐 메타버스 같은 부분에서도 고부가 산업에 대한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난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좀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공급에 대한 이런 조금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반사 수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향 이제 매출이 좀 큰 이런 테스 같은 경우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이거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후공정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좀 크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여전히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세가 또 분출되고 나면은 또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지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뭐 실적이나 아니면 외형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테스 같은 경우는 좀 매물벽을 뚫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해당 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내년 또 올해가 또 특히나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매물대 소화하고 조금 이제 우상향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봉상으로도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 모습이 점점 나오고 있죠. 이제 120에서 60만 뚫어주게 되면은 정배열 모습 나오고 있고 주봉이나 월봉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수렴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돌파를 시도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매물대만 뚫어주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주변 환경이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있다라는 부분들 짚어주셨으니까요. 저희 목표가 끝까지 한번 유지 전략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공개를 해주시죠. 네, 건설주입니다. 사실 네. 좀 최근에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또 관심을 가야죠, 이제. 네,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어디가 붙게 되더라도 사실 이제 건설에 대한 공급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공급을 정책적으로 확대를 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마진을 좀 챙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리스크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주택 경기 자체가 활황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분양이라든지 이런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얼어붙어 있고 있기는 하지만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선 정책에서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시멘트라든지 뭐 레미콘 이런 좀 부가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시세가 좀 다소 분출이 됐었는데 이제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좀 시세가 분출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중소형에서 대형 건설사들도 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정비 사업에 대한 이런 속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서울 지역도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민간까지 이제 정비 사업이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건설업들이 이제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신사업에 대한 이벤트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신재생으로 가는 쪽도 있고요. 뭐 신사업 쪽으로도 좀 많이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이 건설 섹터도 좀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진입할 섹터 건설주 시기적으로 참 괜찮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대선이 임박하면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지금 뭐 계속해서 주택 재개발 사업들이 일어나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부분들 짚어주셨네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네, 현대건설입니다. 일단은 이제 주택 공급 확대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적적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뭐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뭐 또 이제 도시 정비 사업 수주가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수주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이제 중장기 실적이 좀 나타날 텐데 뭐 현대건설이나 이런 3대 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분양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뭐 매출이 견조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수주 사업들이 붙어주게 됐을 때 실적적인 부분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건설주 언급을 드리면서 뭐 신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소형 원자료 SMR 쪽에 좀 진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원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쪽으로 좀 관련이 되어 있고 지금 사실 원전에 대한 수요들이 다시 좀 늘어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 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지원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선에서도 원전에 대한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자회사 상장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IPO 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상장이 됐을 때 이제 지분을 90% 정도를 주요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상장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수혜를 또 기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권들과 또 사업적인 시너지가 또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된 이벤트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해상풍력 쪽도 미래에 굉장히 좀 전더 유명한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이런 본업뿐만 아니라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소형 원자로까지 자회사들에 대한 이벤트가 붙고 있고 이에 따른 또 실적이 또 붙어주면서 연결 실적들이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업뿐만 아니라 연결사들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시너지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5만 1000원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라인에서 일단 한 번 정도는 좀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게 한번 주가가 현재 가격대 근처까지 눌렀다가 이제 해당 라인에 올라갔을 때부터도 주가가 한번 눌렸습니다. 그리고 이전 라인에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충분히 5만 원대 후반에서 6만 원대까지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만 2천 원 라인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당 라인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로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초반 라인 부분까지 좀 깨지게 됐을 때는 또 이제 하단 라인까지 3만 원대 초반까지도 한번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 좀 중요한 가격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 건설 섹터 가운데 지금 대형주 현대건설 선정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5만 천 원, 손절가 4만 2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청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